훗.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하린입니다. 아, 이거 참 앞부분이 하필이면은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갑자기 게임이 튕기면서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은 프랑스가 현재 지금 땅을 하나 더 먹으면은 단계가 올라서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5단계가 되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쇼군파나 덴노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파벌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경쟁하는 파벌을 없애버리면 되지만 공화국의 경우에는 모든 번들이 전부 다 경쟁을 하게 되면서 소위 전국 포위망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라 그래서 지금 싸움을 되도록 피하고 있는데 후쿠미 가문이 저한테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아주 골치 아프게 제가 상대하기 정말 싫어하는 근접병과가 굉장히 많은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싸워야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후쿠미 가문의 원래 동맹이었던 츠 가문이라 그리고 어디 다른 가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간책을 써가지고 츠 가문은 저의 동맹군으로 되어 있고 다른 가문은 후쿠미 가문을 배신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로 반향 노선을 바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적은 후쿠미만 상대하면 문제가 없다는 걸로 지금 되고 있고 이 공격을 버틴다면은 아마 다른 싸움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지금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이 조금 더 현재 지금 여기가 개발 중이라서 아쉽게도 방어하기는 좀 빈약한 장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 이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대포가 많이 필요가 없을 걸로 추정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포는 밖에 내놓았습니다. 근접병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골치가 아프더군요. 자, 일단은 아, 병력 배치를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두고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We are ready to defend, sir. 적장이 이렇게 어이없게 죽다니 참.
마음 같아서는 대포를 전혀 입고 싶지가 않은데 어쩔 수가 없더군요. 휴. 1차 공습은 어떻게든 막았나 보네.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이상한 녀석들이 너무 밑까지 들어왔네.
휴. 대포를 잃었지만 그 대신에 여기 지켜냈으니 뭐. 영웅적인 승리. 히어로 빅토리. 저 표기가 나왔단 말은 적은 전멸했다는 건데. 전멸까지는 아니어도 전멸에 가깝게 피해는 받았구만. 아하, 큰일이다. 얘네들하고도 싸워야 해. 어찌하겠나, 일단은. 싸움을 걸다니 너무 예쁜 함선전이다. 쇼건 토탈상 원래 사실 함선전의 개념은 엠파이어 토탈 때부터 나왔긴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함선전은 그다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육지전이랑 비교하면은 아쉽게도 그다지 큰 머리에 매력이 있다 라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지. 물론 솔직히 아마 토탈 시기상으로는 이게 가장 현대전에 가까운 한포 싸움이 될 거긴 하지만, 아무튼 자, 일단은 우리와 적의 차이는, 적과 우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동파남이다. 그래서 목재 함선보다는 훨씬 더 내구력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있어요. 목재 철갑판이 되어야지 그래야 완벽하게 그 영향이 덜 받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일자진 형태로 가고 있는데, 뭐 당양진이 있다든지 복합진이 있다든지 해골 함선도 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솔직히
여기 싸움에서는 그 싸움보다는 차라리 어디 그 진영 싸움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저걸 어떻게 먼저 함선 하루 하나라도 더 빠르게 함선을 침몰시키는 데도 목적을 두고 있으니. 아마 건보트가 사거리 안에 들면은 자동으로 사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가문이 어디 타카요마 가문이 타카요마 버니 응전을 하려고 하겠죠. 목재 함선이기 때문에 고폭탄은 상당히 위협적일 겁니다. 벌써 함선 하나가 대파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네요. 대파보다도 더 심각한 침몰. 시프 스파이어, 시프 스파이어. 잠깐만, 설마 우리 함선 같은데?
그래도 적은 없앴다. 아, 이거 참. 우리 함선이 대파당했네, 한 척이. 아하, 이거 참. 골치 아프기 싫이. 타카요만 녀석은 우리 좋았나 보구만. 뭐 어찌됐든 싸움을 걸었다. 지금 적은 둘. 영국 무너질 것 같네. 그리고 저기 좀 골치 아픈 짓을 하는군요. 하지만 우리한테 야전이 있지. 자, 우리한테는 다행히도 대포가 있고 적 진영이 좀 너무 유리한 지형이 있다는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뭐 어찌하겠습니까? 싸울 땐 싸워야죠.
day, sir, we attack.